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한 주간을 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쓰고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저희를 다시 돌아보며 주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중원구, 성남 중원구 도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마라톤 세 번째 그룹홈 입주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룹홈 1호 집 그리고 2호 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사 선생님이 있고 이분이 입주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아파트 하나 안에 반배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의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그룹홈을 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성남시에서 그룹홈이 하나 있었는데 그룹홈이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그룹홈 지원 예산을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마라톤에서 그룹홈을 하나 더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룹홈을 하려고 하면 집을 전세 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 방침이 반드시 집을 사서 가령 전세를 내서 들어갔다가 장애인들이 나가라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지면 그건 아주 불안정한 상태니까 반드시 집을 사서 그룹홈을 해야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1호, 2호 그룹홈도 전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 값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여러분이 헌금해 준 후원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입주하는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그 집을 사는 비용을 조금씩 감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두 채를 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후원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분 중에서 계속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원금에서 1억을 그 집에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입주하는 내 형제 부모님들이 돈을 또 후원을 하고 해서 집을 한 채 사서 38평 아파트에 남자 형제 네 사람과 복지사 선생님 한 분, 이 다섯 명이 공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날 입주감사예배를 드렸는데 32년간 엄마 곁을 단 하룻밤도 떠나보지 않았던 형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빨도 엄마가 다 닦아줬습니다. 32년 동안을 스스로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빨까지 닦아주고 모든 걸 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사실 장애인들 자신은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장애인들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장애인들은 뭐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약자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차피 부모가 장애인 자식들보다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이 아이보다 하루만 내가 더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떠나가고 나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생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32년 동안 자기 손으로 이빨 한번 닦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절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취소하고 싶어서 전화를 우리 연주 목사님한테 여러 번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입주 감사예배를 드리던 그날은 이 파란 하늘이 오픈한 지 두 주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주 전에 들어와서 벌써 두 주간을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빨 닦는 법을 가르치니까 그걸 배워서 이빨도 닦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네 사람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선생님이 24시간 같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하고만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 네 사람이 함께 마라톤에서 하고 있는 사랑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일하고 또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그냥 단기 보호시설에 가서 같이 거기서 프로그램 하면서 놀다가 들어오면 되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전문가 그룹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룹홈에 적응만 되면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3호 그룹홈은 오픈하면서 바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지과장이나 성남시의 책임자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집 하나라도 더 확보되기를 원해서 우리 마라톤에게 부탁을 했고 또 마침 그 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침 이제 3호 그룹홈이 오픈이 된 겁니다. 도촌동은 새 도시입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경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내려다보실 때 어디에 눈길이 가장 오래 많이 머물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파란 하늘 바로 이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6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8절의 말씀 중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12장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장 5절, 12장 11절, 12장 18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런 비슷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다. 뭐 하나님이 명함을 가지고 도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이런 규례를 지키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 모압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그분들 얘기가 신명기 얘기입니다. 35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곳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머리에 또 올려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한 몇 가지를 지난 주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문인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읍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불량합니까? 옷을 좀 우리가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까? 말을 좀 껄렁껄렁하게 하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까?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읍에 불량한 사람이 있어서 라고 할 때 그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외에 내가 근사한 다른 신을 소개해 주마.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그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다. 한 성읍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주민들을 유혹을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만약 작정한다면 그런 성읍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폐쇄하고 그 성은 다시 건축하지 말고 영원히 그 성은 파멸의 터가 되게 해라. 여러분 신명기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참 신이심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진멸되나 아니면 다른 신을 따라 살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아 어차피 멸망의 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고약한 불량한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정직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X표를 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이런 행동이 정직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영광 또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시편 성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영광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자가 될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거룩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구별하시면서 이것들은 정한 음식이다. 소는 정하고 돼지는 불결하다. 새우는 부정하다. 무어는 괜찮다. 이렇게 음식을 구별을 해서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을 연습하라. 부정하다고 분류된 음식들은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이런 규례를 따라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500년 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는 정하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분류를 고기 자체가 소고기는 괜찮고 돼지고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즘 흔히 듣는 농담이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지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러는데 적어도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영양이 좀 더 낫고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더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고 할 때 이건 위생학의 문제가 아니고 영양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을 연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을 했던 근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건 정하다, 그래서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먹어라. 그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돼지고기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먹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고기 자체가 거룩의 진원지라면 신약에 와서도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신약에 와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해석의 근거는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마음대로 새롭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구약 해석의 근거를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서 사도들이 복음이 유대 문화를 넘어서 열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더 이상 음식을 가지고 거룩을 연습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부정해지는 이런 방법의 거룩의 연습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문화와 관련된 것이고 새로운 거룩 연습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먹는 게 참 많은데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뭐 먹지 못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온갖 막 독초가 아닌 다음에는 온갖 잎은 다 쌈으로 싸먹고 웬만한 건 다 먹는데 굼벵이는 안 먹었습니다. 혹시 굼벵이 먹는 지역이 옛날에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굼벵이는 주로 변소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개고기는 절대 안 먹는데 굼벵이를 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아이고 이건 못 먹어. 이게 아무리 뭐 단백질 덩어리고 몸에 좋을지 몰라도 이건 못 먹어. 그 문화에서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 연습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실험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을 예수님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과연 음식 구별법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구약을 재해석하면서 안식일을 폄론치 말라. 안식일을 가지고 뭐 사람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안식일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할례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 구별법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 19절, 20절을 보면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뭔고 하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새우를 먹지 말라 그런 거 전부 이때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데 익숙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그 음식 구별법을 상당히 지켜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우는 왜 먹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연습하면 좋을까요? 구약의 책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어떤 젊은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냐 그랬더니 씩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이 레위기 이 구약을 쭉 읽을 때고 음식 구별법이 그 한 몇 주 전에 큐티 본문으로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부부가 우리가 한 달 동안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걸 한번 먹지 말아보자.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애 둘하고 내 식구가 제가 갔을 때가 한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구약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걸 안 먹기 위해서 그걸 전부 메모를 해서 시장을 갈 때도 거기에 써여 있는 게 뭐를 안 먹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예,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뭐 그렇게 안 먹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을 한번 한 달만 우리가 한번 따라가보자. 예, 이건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반찬도 먹을 게 없고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 가지 말고 더 빨리 끝내도 괜찮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목사님 한 달을 우리 부부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은 해보겠다고.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유효하다면 어떤 식으로 유효할까? 아, 이게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을 메어 죽인다는 것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개를 목을 메서 달아놓고 두들겨 패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맛있다는 겁니다. 막 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때 그 몸에서 무슨 성분이 나와서 그 고기가 맛있다고 개를 목을 메서 달아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걸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당시 문화에서 맛있게 먹고 싶어서 짐승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것, 그 먹거리를 그렇게 다루는 건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개를 어떻게 죽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짐승이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긴 했지만 그걸 너무 함부로 다루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중국 남방에 가면 산원숭이를 묶어놓고 식탁에다가 머리를 잘라서 산원숭이의 골을 떠먹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약한 음식입니다. 그게 얼마나 맛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맛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렇게 잔혹하게 짐승을 다루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이미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내가 들판에서 붙잡은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라고 해도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도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맛있는 선지국을 그러면 못 먹는다는 말이냐? 알아서 하십시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에 걸리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미 고린도서나 로마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상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선지를 먹어도 되냐? 첫째 정답은 감사기도 하고 먹어라.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아니 그 우상신전에 올라갔던 고기 아니요 그걸 당신이 예수 믿는 데서 먹어도 됩니까? 옆에서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먹으란 말이냐 먹지 말란 말이냐?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먹겠다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사도들이 구약의 가르침을 가지고 놀랍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연령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늘 고심하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한 주간 동안 만났을 때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부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목사니까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월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30몇 년 동안을 가족들과 함께 주로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걸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앞에서 그 강의를 할 때 제 옆에 이동훈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를 탁 쳐다보고는 제 양반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저래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분이 서양 분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가정적이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30몇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또 사역자들인 경우에는 주일이 일하는 날이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그 월요일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곳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약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섯 일하고 하루 쉬는 날 1회째 되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7등분을 해놓고 항상 7분의 6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금년에는 요 A 부분이 쉬고 내년에는 B 부분이 쉬고 그래서 모든 땅들이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한 해 동안 내버려두고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지력을 유지하고 그게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이 되면 7년이 되면 내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7년째 되는 해는 그 돈을 갚으라 그러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요즘도 이래야 되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면제해 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뭐 면제해 줄 형편이 안 되고 내가 그걸 꼭 받아야 애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아 그렇다면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7년째 되는 날 되는 해에는 네가 여유가 있어서 비축했던 걸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그걸 면제해 줘라.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남보다 좀 더 가졌고 그래서 그걸 어려운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년째 됐을 때 그걸 내가 아예 면제해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까워하지 말고 안식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놈한테 빌려주면 이거 내년 되면 이거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이건 못 빌려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15장 9절로 11절을 보면 궁핍한 형제를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외면하면 그가 외면해서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가 내 곁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좀 돕고 뭐 안 도와도 그건 뭐 지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안 돕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 책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좀 넉넉하다면 그걸 나누어 쓸 줄 모르고 특히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이 없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내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할까? 그걸 반드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시장 출마를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 동네에 밥 못 먹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경을 쓰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도 하지 못하는 가난 구제를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라 그랬다고?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굶어 죽고 누구를 뭐 먹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거 빌리러 왔는데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저게 못 갚게 되면 안 갚아줄 거고 그러면 난 너 못 도와준다.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라 그럴 겁니다. 뭐 해프게 안 쓰고 아주 야무지게 그냥
저축하고 관리를 잘해서 남들보다 잘 산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혹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5장 12절 이하에는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이 됐을 때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그러니까 77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는 이게 또 희년이라고 해서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희, 기쁠 희자 말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억압을 받고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을 그때는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족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해방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구약 시대와 같은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눌린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꼭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돈에 눌린 자들이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신체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긴 해도 신체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자들도 많이 있고 노예는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 노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술의 노예도 있고 돈의 노예도 있고 섹스의 노예도 있고 출세의 노예도 있고 이런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겠죠.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세상 욕망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친구를 존경하게 된 것은 그 친구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처음부터 수십 년 전에 만났을 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은 제가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로 늘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존경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났더니 꽤 오래 전입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얘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걔 누나도 아주 머리가 뛰어난 애인데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얘는 꽃 키우고 식물 키우는데 너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가 농고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야, 박 목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모르긴 뭘 몰라. 인문계 고등학교 일단 넣어놓고 한 3년 더 기간이 있으니까 애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독려를 해서 뭐 농사를 짓더라도 농대를 가야지 농고를 가가지고 그거 어떡하겠냐. 뭐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 얼마 후에 만났더니 걔를 풀무원 농고로 보냈다는 겁니다. 또 얼마 후에 한번 만났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농고에 가서 애를 만나고 오는데 자기 부부가 애를 농고 보낸 거 너무 잘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가 거기에서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겁니다. 꽃을 키우면서 식물을 키우면서 뭐 지금까지 걔 얼굴에 그런 행복이 넘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저는 자주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은 생기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출세의 욕심이나 학벌의 욕심에 얽매이게 될 때 우리도 힘들어지고 자식들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곁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사람들에게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말씀한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칠칠절, 맥추절 얘기가 나오고 13절 이하에서는 오순절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얘기가 16장에 쭉 나옵니다. 절기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왜 맥추절을 지키고 왜 초막절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를 치고 초태생을 치는데 양고기를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버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뭘 하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오늘 우리가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런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워간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자주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순서를 맡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집에 넘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아주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그거 일일이 다 교정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나 공동체 예배와는 좀 다른 이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장에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게 목장 예배의 핵심인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목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목장 모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나눔도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내게 뭐 책망하신 일이든지 은혜 베푸신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함께 나누는 이 목장 모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배에서 그게 가정예배든지 공동체예배든지 목장예배든지 모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간증 속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에 비해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예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의 방식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한 사람의 대명사가 성경에 가끔씩 언급이 되는데 사사기의 어떤 한 남자는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가지고 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머니 은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쁘게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혈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지 지는 제사장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의 후손들을 부른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라는 이 사람이 그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1년에 옷 몇 벌 얻어입고 연봉 얼마로 해서 아마 그 사람 생각은 아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더 집중도 더 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테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내 가정이고 그곳이 내 일터고 그곳이 내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 여러분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에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할 이런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의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